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제주 공예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월 28일까지 심원 갤러리에서 2022 제주 공예 페어가 열립니다. 저희 제주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속공예, 또 섬유공예, 도자공예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들을 그냥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용하면서 즐기는 그런 좀 권장하기 위해서 먼저 기획을 했고요. 좀 그 섭외 작가들은 아주 그 원로나 신진 작가들이 아니고 이제 중견 작가들,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 그리고 또 제주도적인 향토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는 이런 작가들을 좀 섭외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금속, 섬유, 도예 등 도내 중진 공예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제주 공예의 고유성을 살리는 소품들을 비롯해 현대적인 기법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주도에서 이 공예라는 장르가 그렇게 그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이제 회화들은 많이 미술 그러면 다 회화를 생각하지 공예는 어쩐지 이제 좀 새롭고 뭔가 그 예술하고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유명 작가들의 그런 뭐 루어나 무슨 뭐 이런 그 작품들을 우리가 양산으로도 쓰고 에코백으로도 하고 뭐 컵으로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다량 생산이지만 이제 저희 작가들은 하나뿐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쓸모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 뭔가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좀 사용하면서 그런 즐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제주도적인 느낌이 간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작가들이니까 너무 그거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작품 제작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적인 느낌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문양에서 살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작가들이 가만히 이게 작업을 들여다보면 제주도적인 그런 작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생활에서 조금 그 예술적이고 또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상품들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5월이니까 또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서 저희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공예의 정체성을 살리며 만듦새와 쓰임새에 대해 고민한 작가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할 공예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자연은 신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고 예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다. 이런 말이 있죠. 금속, 섬유, 흙이 빚은 아름다움의 향연이 펼쳐지는 공예 페어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청년 농부를 만나보실 텐데요. 까도 매력이 넘치는 양파 마녀. 25 지아 씨의 사랑이 넘치는 농사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색도 좋고 날이 풀려서 그런가. 오, 양파 잘 났네. 아직 풀이 안 났네. 다행이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익산 여산에서 농사 짓고 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언제부터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뭔가 이제 다 컸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교복을 갈아입고 이제 일을 같이 도와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아 이게 왜 이렇게 다 들어갔다냐. 이게 잘 나와야 클 텐데. 잘 자라다오. 대학 원서를 넣을 때 심리학과 쪽으로 다 넣었어요. 하나, 원서를 딱 하나를 다른 데를 넣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직업을 뭘로 해볼까 하다가 워낙에 농사일을 많이 돕고 하다 보니까 한 농대에 원서를 넣어보자. 100원씩 꺼냈는데 100원씩.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아 이제 아 드디어 이제 돈이 되는구나. 얘가 얘네들이 이제 돈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 이제 당겼어? 네, 당겼어요. 근데 클러치를 밟아. 클러치. 얘를 아, 내려. 클러치를 밟고 엑셀을 같이 밟으면 안 되잖아. 같이 밟아야 돼. 안녕하세요. 김제에서 농사직 벼농 아, 잠깐만.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제에서 벼농사 짓고 있는 7년 차 농부 정용국입니다. 지하 남자 친구입니다. 엑셀은 밟아야 돼. 끝까지 밟아도 돼. 어? 25까지. 왜? 왜요? 아니, 어? 끝까지 밟아도 돼? 어, 싫어. 아니야, 밟아도 돼. 알겠어. 내 해만 봐. 조금만 더 올려도 될 것 같아. 좀만 내릴까? 네. 힘 세. 지아가 소통력이 엄청 좋아서 잘 알아들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크니까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안 무섭다고 하니까 확실히 그 생각을 하고 살짝 우위에 쓴 느낌? 아 좋다! 같이 하니까 재밌다. 좀 혼자 하면 지루할 것 같아요. 아 웃겨라. 왜 얼굴 왜 빨개지는? 왜 빨개졌어? 어떻게 해서 그래? 귀여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최고의 직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결정에 성원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딸이 하는 일에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게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네. 오케이. 널 땡겨. 오케이. 좋다. 됐어. 다 좋아. 아, 멋있다. 제 농업의 스승이죠. 뭔가 좀 책임감? 그냥 부모님 힘들게 일하는데 나 혼자 놀기가 조금 눈에 밟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돕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농사는 특히나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를 농사짓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쟁기질하고 로타리하고 밑거름 뿌린 다음에 이제 고를 내요. 고를 내서 이제 비닐을 씌웁니다. 이제 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작이 반이 아니에요. 이게 양파가 까도 매력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양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 농사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도 제가 직접 하고 이제 마케팅도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팔로도 넓혀가고 그래서 까도 매력적인 여자 김지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챙겨야 할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선물을 직접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생화 케이크와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꽃 인삼주까지. 지금부터 가정의 달 금손이 되어볼까요? 기념일이 참 많은 5월, 올해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은 기념할 일도 뭔가를 선물할 일도 참 많잖아요. 이런 특별한 날에 내가 뭔가 손수 만들어서 선물한다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금손이 되어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할까요? 가정의 달 금손이 되기 위해 찾은 곳은 달콤한 디저트샵입니다. 요즘 눈과 입을 사로잡는 맛있는 디저트들이 참 많잖아요. 온 가족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서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의 마술사 파티시에 조지훈 씨입니다. 오늘 달콤한 디저트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들어오니까 고소한 냄새에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이제 5월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도 뭔가 좀 근사한 그런 거 없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생화 케이크가 요즘에는 많이 인기가 있고 가정의 달에는 꽃 선물까지 같이 하실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이 좋을 거예요. 생화 케이크 듣기만 해도 너무 근사한데 근데 사실 제가 베이킹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이런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세요. 베이킹의 비읍도 모르는 저지만 원데이 클래스에서 금손에 도전해봤는데요. 생크림부터 빵과 생화까지 미리 밑작업이 돼 있어서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이 음악 너무 비장한 거 아니냐고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진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심정으로 준비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선생님, 전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 제누아주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빵은 총 4장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크림을 샌드를 하고 딸기를 촘촘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시기 전에는 케이크 시럽을 발라서 전체적으로 케이크가 촉촉할 수 있도록 먼저 밑작업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은 시럽 바르는 거 먼저 시작 한번 해볼게요. 폭신한 카스테라가 촉촉해지도록 시럽을 바르고 부드러운 생크림으로 덮어준 다음 반씩 자른 딸기를 넉넉하게 올립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해서 4단 케이크를 만드는 거죠. 음식은 사랑이라더니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케이크 바깥쪽에 생크림 바르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와, 지금 딱 한눈에 봐도 선생님이 너무 경력자인 게 너무 티가 나는데요. 선생님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7년, 8년 정도 됐는데요. 이거 평상시보다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잘 안 나온 거예요? 제 거 보세요.
그래서 살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울퉁불퉁하던 케이크가 말끔하게 변신 성공. 여기 이제 깨끗하게 소독과 세척 과정을 거친 생화를 가지고 아이싱된 케이크 위에다가 예쁘게 한번 장식을 해볼 거예요. 꽃은 전체적으로 높낮이를 조금 달리하고 꽃 얼굴이 방향이 약간씩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식으로 꽂으시는 게 훨씬 예뻐요. 꽃은 전용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 소독한 후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호일 등으로 감싸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곰손인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생화 케이크,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오늘 생화 케이크 만드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자 선택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생화 케이크는 기념일이나 시기나 그 때에 따라서 케이크에 꼽아서 선물하면 더욱더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다음에는 다른 케이크를 좀 도전해봐야겠어요. 금소대 도전할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SNS에서 해시태그를 타고 주목받고 있는 꽃 인삼주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선생님, 제가 SNS에서는 꽃 인삼주 사진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요. 아니, 근데 많이들 만들러 오시나요? 그럼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그런 파트이긴 한데 상견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양가 부모님한테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커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강 같이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꽃 인삼주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몸통과 꽃잎으로 사용할 인삼, 그리고 이쑤시개와 실이 필요하고요. 인삼은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인삼을 통째로 넣는 인삼주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인삼꽃주, 제가 지금 만들어서 다 건조를 한 거거든요. 요거를 꽃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꽂아서 병에다가 넣는 인삼꽃주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적당히 건조된 자른 인삼을 꽃잎이라고 생각하고 한 겹 한 겹 덧붙여서 꽃봉오리를 만드는데요. 꽃봉오리가 있고 세 개를 감싸고 그 다음에 다섯 개를 감쌀 거예요. 실제 꽃잎을 만지는 것처럼 섬세한 터치가 필요했는데요. 남자 수강생분이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겠죠. 한 송이 한 송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보다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하니까 손힘도 너무 중요하고 쉽지가 않은데 근데 쉽지 않은 만큼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주면 받는 사람은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드시네요. 뭐 평소에 이런 뭐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하는 재주가 좀 있다 보니까 요리나 제빵이나 커피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꽃봉오리에 명주실을 감아서 동여매면 예쁜 인삼꽃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인삼 몸통에 이쑤시개를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쑤시개는 끝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과연 누가 더 잘 만들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꽃 인삼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이건 외눈발이 인삼 같아요. 이렇게 넣을 때 뭔가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만들지 않았나. 네, 선생님 그럼 이제 저희 뭐 해보면 될까요? 이제는 여기에 병에 넣고 소주를 부으면 끝이에요. 이제 다 완성을 하셨어요. 여기서 팁 하나. 꽃은 작게 만들수록 좋은데요. 나중에 인삼이 술의 수분을 흡수해서 꽃잎이 더 활짝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담금 소주를 가득 붓고 알코올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하면 인삼꽃주 완성!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선생님, 저 이건 이제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우선 이거는 6개월 후에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둘수록 더 약효는 좋아요. 보관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노래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햇빛에 두셨다가 이제는 집에 들여놓으시면 이 상태로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6개월 뒤에 딱 한 잔 먹으면 오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나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행복한 가정의 달, 저의 손끝에서 활짝 핀 인삼꽃.
잘 숙성돼서 향긋한 꽃 인삼주가 되겠죠? 감사의 마음과 정성 어린 선물을 나누는 가정의 달. 원데이 클래스의 문을 두드리면 솜씨 없는 곰손도 센스 만점 금손이 됩니다. 직접 만든 생화 케이크와 꽃 인삼주로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우리 제주 소식입니다. 제주 특산물 중에서 뿔소라 빼놓으면 참 아쉽잖아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물회로 먹으면 더위를 날리기에 딱인데요. 남쪽 사계리에서 특별한 소라 특판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해리 할머니들이 호랍이 되면 판매합니다. 한번 맛보고 가세요. 오세요, 오세요. 싱싱한 사계리 소라 사세요.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바다의 맛 뿔소라. 아, 쫀득쫀득한 게 아주 진짜 맛있네요. 바다 향기도 나고 아주 제주의 맛이 진짜 제대로 납니다. 맛있네요. 제주의 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뿔소라. 바다 향 가득한 소라 맛보러 지금 떠나보실까요? 바다로 이름 높은 안덕면 사계리. 찰진 물살에 해산물 맛있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바다로 향하는 해녀 삼촌들. 어떤 물질 작업하시러 가시는 길일까요? 천연 쑥 타올로 수경도 깨끗하게 손질하고 바다로 출발! 여기 요즘은 소라 채취. 이제 저 5월 달 나면 5월 달까지 하면은 끝. 그때 되면은 6월 달부터는 성게잡이. 네. 막바지 소라 수확에 나서는 해녀 삼촌들. 오늘 소라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물질 포인트에 도착했네요. 태왁과 망사리를 벗삼아 푸른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 삼촌들. 제주 바다가 사철 키운 소라 찾아 삼촌들의 자맥질도 한참이나 이어집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한눈에도 망사리가 묵직해 보이네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물질에 지친 듯 하지만 그래도 망사리 속 싱싱한 소라가 보람이네요. 지난 겨울부터 공동으로 이어진 소라잡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3일 자방 담가놨다. 시험에서 막 한꺼번에 막 받아가는 거. 수확한 소라를 가지고 오는 길, 마음만은 넉넉할 것 같네요. 이렇게 공동으로 수확한 소라는 가까운 곳 바닷속에 모아두는데요. 그러니까 천연 수족관인 셈이죠. 얼마 뒤에 있을 마을 행사에서 사용한 소라를 미리 장만해 두는 겁니다. 이른 아침 해녀 삼촌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엊그제 잡아서 물에 담가둔 소라를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갓 잡은 듯 싱싱해 보이죠? 수확물은 언제나 반갑지만 그래도 바다 상황이 예년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에 미역 같은 해조류들이 너무 많이 나서 소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잡기가. 그래서 양이 조금 적은 겁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열리는 소라 특판 행사를 앞두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라 요리를 위한 손질이 한창인데요. 딱딱한 뿔소라는 이렇게 손망치로 톡톡톡 두드려주면 손쉽게 깨집니다. 껍질을 깨면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한 속살이 드러나는데요.
소라 살 부분만 야무지게 준비합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딱지를 떼어주는 데는 숟가락만한 게 없죠. 살은 얇게 저미듯 쓱쓱 썰어줍니다. 그냥 먹어도 꿀맛이죠. 이건 뭐냐고요? 전복 내장인데요. 칼로 마구마구 다져줍니다. 이제 따로 준비한 소라살에 전복 내장을 넣은 뒤 잘 섞어주는데요. 이거 뭔지 아실까요? 네,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밥도둑, 바로 소라젓갈입니다. 닭의 식성에 따라가지고 초장에 젊은 사람들은 치아가 좋으니까 꼬들꼬들하니 날걸로도 초장에 적적 먹고 젓갈로도 먹고 장아찌도 좋아하는 사람은 장아찌도 먹고 다 식성에 따라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요리일까요? 잘 삶은 소라를 빙빙 돌려서 살만 요렇게 빼냅니다. 그런 다음 얇게 잘 썰어주는데요. 간장 양념을 넉넉히 부어준 후 잘 재워줍니다. 그 다음 소라 꼬치 구이를 빼놓을 수 없죠. 소라를 넉넉하게 꼬치에 꽂아준 후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단짠단짠 쫄깃한 맛이 일품.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그만이죠. 그 사이 아까 장만해둔 소라 장아찌를 통에 담아 준비하는데요. 아니, 소라 요리가 이렇게나 다양했네요. 옛날에는 일본에다 일본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소라를 많이 구입을 해갔었는데 수출이 터지냐고 했는데 일본서 수출을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이제는 우리 해녀님들이 어청계장님 비롯해요. 해녀회장님이 생각해서 이거 비대면 이 소라 구이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젓갈도 다만 걸고. 드디어 비대면 소라 특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녀 삼촌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소라 요리들도 일렬 종대. 시중보다 저렴하게 준비해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나던 올레꾼들과 관광객들이 잠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영 쉽지가 않네요. 하나 더 못 볼게요. 하나 더 못 볼게요. 하나 더 못 볼게요. 예. 소라는 유명해 오다만 이거 팔로 가서 못 풀다기 그게 사가지 않을도 아니고 먹지도 아니고 어떻게 살 거가 우리 바쁘고 주고 싶다 진짜로. 포기할 해녀 삼촌들이 아니죠? 와, 결국 해녀 삼촌들 해내셨네요. 어서 와요 젊은이들. 사계 소라는 처음이죠? 아무래도 소라 꼬치에 눈길이 가는 것 같죠? 혼을 쏙 빼놓는 삼촌들의 판촉 솜씨에 엉겁결에 집어들었는데 맛이 어떤가요? 일단 아주 통통해요. 살이 꽉 차있고 쫄깃쫄깃하고 싱싱하고 맛있어요. 역시 제주도의 맛. 아, 좋아. 일단 물고가 트이니 손님들이 오시네요. 사계리 소라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거죠. 소라 맛도 보며 해녀 삼촌들과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크기를 보세요. 굉장히 큰 소라를 가지고 양념해서 먹는데 일단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뭐 고기 산적 이런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다산에 올리는 거라면 소라 산적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네. 소라 산적 추천합니다. 제주의 남쪽 사계리 바다가 기우고 해녀 삼촌들의 정성이 가득한 꿀소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봄이 되면은요, 정말 주변에 먹거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풍성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재료로 어떤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차은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봄이 되면 네. 정말 재료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돌나물 물김치. 예? 돌나물 물김치. 돌나물요? 네. 아, 저희는 보통 돛나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돌하고 밑에 리을이잖아요. 네. 나 할 때 니은이잖아요. 예. 리을하고 니은이 이렇게 좀 부딪히니까 향하게 부르다 보니까 돌나물 돌나물 돛나물 돛나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나물이라고도 하고 돛나물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돌나물과에 속하는 잎이기 때문에 돌나물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겠죠. 많은 그 봄나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유독 이 돌나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봄이 되면 나른하고 첫 번째. 그렇죠. 그때 이제 충분히 섭취를 좀 해줘야 될 영양분이 뭐 비타민C가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택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나른한 봄 기운을 우리가 확 올려줄 수 네. 있는 돌나물 네, 물김치 지금부터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에는 꼭 먹고 넘어가야 하는 돌나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충곤증을 날려주고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은 돌나물을 오늘은 상큼하고 시원한 물김치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네.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와, 오늘의 주인공. 야, 너무 네. 싱싱해 보여요. 진짜 통통해요. 그렇죠? 사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단맛이 많아서 부재료로 쓸 거고요. 양파, 그리고 홍고추, 쪽파, 그리고 조선오이. 그리고 이제 저 잣을 좀 넣게 되면 고급져지죠. 아, 동동동동. 맞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양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네. 나머지는 양념인데 하나를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밀가루. 아니, 밀가루요. 밀가루는 네.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는 밀가루인데 네. 풀을 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 풀을 쓰는 게 계절에 따라서 재료가 좀 달라요. 밀이 봄에 나기 때문에 밀가루로 이렇게 풀을 쓰고 봄에나 이제 봄 여름 쪽에서는 네, 이제 밀가루로 풀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 되면 보리밥으로 풀을 쓰고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찹쌀이 나오기 때문에 찹쌀로 풀을 쓰고 이야 그렇군요. 그럼요. 풀 쓰는 재료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했었지만 네. 알고 보니까 그때 나오는 그렇죠. 식재료가 지금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맨날 똑같이 그냥 밀가루로만 하지 마시고 네. 보리가루, 찹쌀가루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김치 담그기 시작해 볼까요? 우선 돌나물은 식초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사과, 양파, 오이, 파, 고추 등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해둡니다. 아, 그리고 잣도 빼놓지 마시고요. 이제 물에 밀가루를 풀어서 풀을 써야겠죠. 잘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자, 그리고 물김치는 아무래도 국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국물을 좀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꼭 넣어야 될 재료나 네. 이런 점은 좀 유념해라 라는 게 있으면요. 매실청을 조금씩은 다 계절이 되면 담아 놓으시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잡내를 좀 없애주더라고요.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맛을 내주는 게 깔끔한 매실청인 맛. 것 같아요. 아, 깔끔한 맛. 네. 아. 그래서 끝에 이제 오늘도 저희가 매실청을 준비를 했잖아요. 아. 그래서 끝에 한 방울 정도 이렇게 하면 국물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풀물이 식으면 소금, 액젓, 다진 마늘, 설탕, 매실청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적당히 간이 된 풀물을 준비해둔 재료 위에 잘 부어주면 깔끔하고 시원하고 상큼하기까지 한 돌나물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봄철 입맛 사로잡고 건강까지 책임질 돌나물 물김치. 어렵지 않죠? 야, 물김치가 이렇게 간단하게 뚝딱.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아, 이렇게 풀 쓰고 식히고 요 시간이 들어서 맞아요. 그렇지. 아, 거의 한 30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숙성되기 전 갓 담은 물김치의 맛은 어떨까요? 싱싱한 샐러드처럼 봄내음이 가득하고요. 잠깐 사이 우러난 국물에서 상큼하고 개운한 자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진짜 국물이요. 네. 담백합니다. 그렇죠. 야, 물김치가 어쩜 이렇게 담백하죠? 카메라에는 한 사발 나갔지만 몇 사발 드셨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먹었나요? 아, 예. 자, 이제 제철 요리 돌나물 네, 물김치 오늘 네. 함께 만들어봤는데 네. 아, 정말 이 봄처럼 파릇파릇한 맛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로콜 네. 레시피였습니다. 봄철 나른해진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초간단 건강 레시피. 상큼한 돌나물 물김치 드시고 남은 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제 피부 좋죠. 피부 좋고 싶으면은 무조건 부추 된장을 많이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부추떡을 경험하시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오늘 명장군을 만나러 왔는데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그 저 대한민국 전통 고추장 된장 명장 박혜양입니다. 된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통 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된장 단순한 액체가 아니고 또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까지 받았죠. 아, 예, 부추 된장입니다. 부추 된장이요? 예. 특별히 가루로 또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죠. 가루로 만든 이유는 바로 어디 여행을 갈 때, 특히 외국 갈 때 지니기 쉽고, 그리고 집에서 된장 끓일 때 이것저것 표고버섯이라든가 뭐 배추라든가 엮고 끓여갖고 이 가루를 한 두세 푼, 뭐 입에 따라 짜기 자시면 좀 넣어야 되겠지만 두세 푼 넣으면 막바로 거기서 즉석 된장국이 됩니다. 부추된장은 그 이제 부추의 된장의 맛은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특유의 맛이 조금 덜해서 된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된장 가루만 넣으면 또 간이 맞아서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요리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캠핑이나 이런 데 갔었을 때 쌈장을 만들고 싶다. 가루 가져가서 물 조금 붓고 개면 또 쌈장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추 된장은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바로 울산의 특산물인 부추를 가지고 건강 국민 건강 무지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되게 유명한 게 있다 해서 왔거든요. 네네. 어떤 건가요? 아, 울산 특산품으로 만든 부추떡입니다.
아, 여기 저희가 안에 손은 팥이나 호박을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겉에 있는 피 있죠? 이게 전부 다 부추가 들어간 피로 만들었습니다. 울산 특산품이기도 하고요, 부추가. 그 다음에 부추가 평소에도 즐겨 먹기도 했고요. 또 제가 당뇨를 앓고 있어서 당뇨에 좋은 식품이 없나 찾던 중에 부추를 저 발견하게 되어서 부추로 떡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부추 향이나 부추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맛있는 떡을 부추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실패도 하고 그다음에 부추를 떡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내가 깃발에 붙을 줄 알았는데 붙지도 않고 깔끔하게 너무 쫄깃하게 맛있어요. 향도 생각보다 많이 나지도 않고 네,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어요. 좀 씁쓸한 맛이 날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드럽고 향이 부추 향이 억세지 않아서 좋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강추. 울산 특산품인 부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울산 특산품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밭의 산삼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효능이 많고 정말 건강한 식품인데 이렇게 떡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건강한 울산? 예,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부추 떡, 부추 된장, 참 새로운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이 부추, 단순히 무쳐 먹거나 전으로 먹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니 새로운 것 같습니다. 피부에도 참 좋다는 부추, 강추입니다. 자, 저는 오늘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an't sing without her, so make them drink strong, cause brother C's gone, and if I'm ever gonna move on, I'ma need some whiskey glasses, cause I don't wanna see the truth, she's probably making out on the couch right now with someone new, yeah, I'ma need some whiskey glasses, if I'm gonna make it through, if I'ma be single, I'ma need a double shot. Thank you.